나이 가돌이요. 어떻게 내가 가히 제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야, 저 중생들 참, 나같이 이렇게 영리하고 수행 많이 한 사람도 겨우겨우 알았는데, 저 캄캄한 새까만 중생들, 그저 눈에 보이는 거나 그저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우리 정신세계, 마음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번도 그들도 보이도 않는 그런 그 중생들을 어떻게 내가 저 제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아, 소득 지혜는 내가 얻은 바 지혜는 총명한 사람이 들으면 좀 섭섭한 말이지 이런 것도. 요즘 사람들은 모두 그 아만심이 많아가지고 아 소득 지혜는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지혜를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지혜를 얻었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 지혜를 우선하는 거예요. 미묘 최재일이다. 참,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특히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지. 뭐,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도가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위험천만한 세상에 사니, 스스로 지혜를 갈고 닦을 수밖에 없어. 스스로 지혜를 무장해야 돼. 지혜를 장착한다 그런 표현도 쓰죠. 지혜 최재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머리 굴려가면서 뺀질뺀질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지혜. 미묘 최재일 이연만은 중생 재근둔하야. 중생들이 모든 근기가 둔해서, 모두들 근기가 둔해서. 중생 재근 둔하여. 재근둔하야 착낙치소맹 착 집착할 착자 즐거움에 집착해서 착낙치소맹이다 어리석을 짓자 어리석어서 눈 어두운 바가 됐다. 청낙지 소명이다.
여사 등 유를 여사지 등 유를 이와 같은 등의 유들을 여사 등 유를 유를 운하이 가도오뇨. 어떻게 제도하겠는고? 이 가도냐 다섯죠. 그 다음에 또 그 반줄하고 한 줄, 한 줄 반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시 제범왕과 급 제천제석과 호세 사천왕과 급 대자재천과 병여 제천 중의 권속 백천만이 거기까지. 그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을 내가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는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범왕, 범천왕 그리고 그 제천 제석, 제석천왕 모든 하늘들의 그 왕들, 천신들 호세 사천왕 또 그 세상을 보호하는 4대 천왕 우리 절에 들어가면 이제 천왕문 있죠. 그 천왕문 가면 이제 동서남북 4대 천왕을 모셔놨어요. 그분들을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자재천 또 뭐 천상 이야기에는 이제 불교에서는 참 아주 구체적으로 별별 천상을 다 이렇게 이름도 있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 천중들이 권속이 백천만이나 된다 이 말이요. 그 요즘 그 그저께 신문에 우리 지구하고 그 생물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별을 하나 발견했어요. 500광년 500광년 떨어졌는가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처럼 태양이 똑같이 있어. 거기도. 그리고 태양하고 그 별하고 그게 뭐 F287인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명명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우리 태양 거리하고 지구 거리하고처럼 거기도 그 태양하고 그 별하고 거리가 아주 유사해. 그걸 하나 발견했다고 신문에 이만하게 내가 올려놨어요. 그, 뭐, 꼭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우주는 무한해요. 작은 우주는 우리 인체고, 사실은. 우리 몸이 작은 우주고. 우리 몸 하나 속에도 무수한 세계가 있어가지고, 또 거긴 또 낱낱 세계가 있고, 또 그 세계 속에 또 세계가 있고,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면. 또 밖으로 나가면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태양계가 여기 뭐 불과 몇 개 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또 지구를 도는 것이 이제 달이고 몇 개 그저 한 11개 가까운 그런 그 별들이 이 태양계에 이렇게 이제 있고 요런 태양계들이 무수히 수천 수만 수십만 개가 또 있는지 모르는 거라. 그것이 이제 은하계 밤하늘에 쳐다보면 은하계로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또 그런 은하계를 좁히면은 먼지만하게 좁힐 수가 있어. 그 은하계를 좁히면은. 그러니까 태양계가 수천만 개가 있는 은하계를 축소시키면은 조그만하게 우리 주먹만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주먹만한 은하계들이 또 수억만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생긴 그 태양처럼 식지 아니하고 열을 뿜는 그런 별이 있고 그 옆에 조금 더 먼저 지구처럼 빨리 생겨가지고 이미 식고 거기에 또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 지구는 45억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이 생긴 지가 생명이 생긴 지는 뭐 한 19억 년인가 20억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생명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식물로 동물로 이렇게 이제 변하고 동물도 여러 가지로 뭐 조류로도 어류로도 또 사람으로도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거라. 그와 같이 다른 별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천천망원경, 허블망원경 가지고 이제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근래서 이제 지구하고 조건이 똑같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했다고 지금 뭐 야당이라 거기 이제 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거기 뭐 상당한 먼 거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일광년이라 하더라도 빛으로 1년을 달려야 할 그런 거리에 있는 거라.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1년을 가야 되는 거야. 그 비행기를 타고 1년을 가야 하는 빛의 속도로. 요즘 비행기 한 800km, 1000km 빨리 달리면 1000km 더 많이 달리는 거 1200km 달리거든요. 한 시간에 1200km까지 달리는 거라. 우리 여객기 아주 빠른 거는. 그 제주도 가는 건 한 800km밖에 안 달려. 그 내가 이제 늘 그런 거 비행기 탈 때 체크를 한다고요. 이 서울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즘 몇 킬로 정도로 달리는가. KTX는 빨리 달리면 300킬로 달리잖아. 비행기는 800킬로, 900킬로 달려. 근데 외국 가는 건 1200킬로까지 달려요. 한 시간에 그 정도 달리는데 빛은 1초에 얼마? 30만 킬로 달리잖아. 30만 킬로.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게 빛의 속도야. 그런 속도로 1년을 가야 돼.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발견한 그 별은 500년? 500년인가 가야 돼요. 가게 될지 못 가게. 또, 우리 염속도로 개발하면은 염속도, 생각속도. 염속도를 개발하면 순식간에 가. 그것도. 그런 날도 곧 올 거예요. 염속도를 개발하면. 한 생각 딱 하면 그 별 딱 생각해가지고 탁 가자 하면 딱 1초 안에 거기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불교의 이론이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이론을 밑바탕으로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가설이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교 경전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별별 하늘이 다 나오긴 하는데 이걸 없다고 아예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100% 긍정할 수도 없고 왜냐 당장 드러내 보일 수가 없으니까 뭐 저기 그 금성 뭐 화성 목성처럼 기껏해 금목 수화토 그것 정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별 이름을 금성, 목성, 토성, 화성, 그것도 뭐 명왕성, 뭐 천왕성 그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안목은 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눈 감고 보는 거지. 눈 감고 천상 세계를 보면은 어떤 천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긍정도 부정도 현재 우리 지혜로서는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경전에 이렇게 천상을 소개했으니까 있다고 부처님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이들이 부처님이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이 뒤에 이제 다음 구절이 이제 그들이 이제 뭐라고 부처님께 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일단 쓰겠습니다. 이시제 범왕, 범천왕입니다. 그때 범어사라는 절 이름이 범천에 고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범어사에 범천 범자 고기였죠. 어디에 내려왔다? 금정산에 저기 금샘, 금샘이 있어요. 이시 제 범왕과 부산서 평양까지 저 두 시간에 달리는 거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400 몇 킬로. 한 시간에 400 몇 킬로 달리는데 두 시간에 평양까지 간대요. 부산서. 이시 제 범왕과 그 제천 제석과 제천 제석과 부산서 평양까지 두 시간에 가면은 아침 먹고 좀 쉬었다가 그거 타고 옥류관에 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고 내려오면 딱 좋겠어요. 아이 참. 제천제석과 호세 사천왕과 이 호세 세상을 보호한다 지켜보호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절 일주문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사천왕문을 해놨는데 그 이제 사천왕 이게 사천왕이 그거거든요. 보호한다는 뜻이었어요. 호세 사천왕과 그 대자재천. 대자재천과 자재천과 병여재천중이 아울러 나머지 모든 천상 대중들의 대중들의 권속이 백천만이라.
분속이 백천만이라. 백천만이. 그 다음에 또 한 줄 반을 읽겠습니다. 공경 합장예 하고 청하 전 법륜 큰을 아적 자 사유하되 단 단참 불성이면 중생 물제고 하야 불능 신시법 일세. 거기까지인데 그런 그 천상 그 대중들이 공경 합장예하고 공경하고 합장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청했다 나에게 전법륜을 법륜 굴리기를 설법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태자 지위도 버리고 6년간 피나는 고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각을 이루었는데 그 소중한 그 값진 정각을 정각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어떡합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청하 전법륜이라 나에게 법륜 굴리기를 청하거늘 아 그런다고 오냐 하고 당장 대답한 건 아니요. 아즉자 사유하되 내가 곧바로 스스로 사유하되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단 찬 불성이면 불성 마 다만 불성만을 찬단하면은 불성 부처의 가르침 이 법화경 일불성의 가르침 아닙니까? 회삼귀일이라 삼성을 모아서 일불성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목적은 불성이야 불성 부처의 삶 부처의 삶이라 부처의 정신이고 부처로서의 삶이고 그런데 그 부처의 삶만을 우리 중생들에게 만약에 자꾸 드러내놓고 찬탄한다면 그건 물론 당신이야 거기에 이런 것 이르렀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미련한 중생들이 중생 몰제고라 중생들은 고통에 몰제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은 고통에 빠져 있어서 불능신시법이라 능히 이 법을 믿지를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좋냐 그 말이죠. 그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법화경 최고 수준 법화경 최고 수준 화엄경 공부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보면은 신도들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나 봐. 그리고 여기에 벌써 몇 년째 다니는 이들은 전 세계에서 불자로서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야. 그건 내가 자신하는 것이 화엄경 법화경을 이야기해도 뭔가 거기에 재미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 재미없는 사람은 안 오거든. 한두 번 오다가 안 온다고. 그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몇 번 오다가는 자기 그 수준에 안 맞는 거야. 그럼 뭐 도저히 뭐 스님 체면을 뭐 고사하고 까짓 거 세면 안면 몰수하고 뭐 안 와버려. 다음에 보면 뭐 아이 미안하다 하지 뭐 하고 그러면 안 와버리는 거야. 근데 뭔가 억지로 뭐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목을 잡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재미가 있고 환희심이 나고 선근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근데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 뭔가 재밌거든.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이 알듯 말듯 하면서 뭔가 수긍이 가고 재미가 있으니 그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보통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요. 그 여기는 부처님도 이런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깨달음의 경지 찬 불성 불성만 찬탄해가지고는 이 중생들이 할 말이야 그 어떤 현상에 그렇게 빠져 있고 부귀공명이나 좋아하는 그런 그 중생들에게 이런 이치를 믿겠나? 이거는 부귀공명하고는 부귀영화하고는 영 거리가 멀거든요. 그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야. 마음의 행복을 가져오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오는 거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 다 해결해내고 다 풀어가지고 마음속에서 다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위치인 거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런 거지. 무슨 당장에 뭐 떡 하나 나눠주듯이 뭐가 이렇게 덜렁 무슨 이득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축적이 돼가지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뭔가 이치가 이렇게 풀어지고 인생의 이치와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가 그 불법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쌓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이렇게 열쇠가 열리듯이 열리는 거야. 풀어지는 거지. 이치가. 인생의 이치가 풀어지는 거야. 참 중요한 일이고 값진 일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나가서는 이제 부귀 영화를 이제 또 추구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귀 공명을 추구하긴 해야겠죠. 그러나 또 한편 최소한도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몇 시간을 내가 여기에 투자하느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부처님 정신에 더 가까워오는 거지. 자꾸 가까워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믿지 않을 거다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몇 년을 계속 이 법 좋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은 나도 조금 그래도 정신이 괜찮은 것 같고 재밌어 하니까 아주 재밌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잖아요. 좋다고 좋다고. 그것도 좋다고 덩달아서 또 따라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또 그만한 이제 마음의 수준, 정신 수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 저기 저 아침에 대구에서 오신 보살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가슴이 뭉클하게 고마운 거라. 어찌 이 법을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오느냐 이거야. 먼 길을.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함께 이 법에 한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늘 아이고 고맙다고 공부하러 오면 고맙다고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탁 악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 쓰시겠습니다. 공경 합장예하고 이 천상 모든 천상 대중들이 공경 합장하고 이 말이야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공경 합장 예 예배한다. 예 하고 청했다. 나에게 청아 전법입니다. 청아 전법. 청하 전 법문 전 법문 칸을 법문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자꾸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즉자 사유 하되 내가 곧 스스로 사유하되
아직자 사유하되 약단 찬 불성이면 만약에 다만 불성만 찬탄한다면